제보자가 감사를 받았다는 방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의 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의 크기와 구조는 물론 하얀색 벽과 물품들을 그대로 재현한 방입니다. 과연 이 하얀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문가에게 이 방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좁네요. 전문가는 의자에 비해 턱없이 작은 책상에 주목했습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최소한 내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감각이 살아있으면 통제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내 몸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제보자가 3일 내내 쳐다보고 있었다는 하얀 벽. 하얀 벽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시야에 들어오는 자극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없어도 굉장히 뇌에선 혼란을 느끼거든요. 이 공간에 아주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시간 감각을 상실하고 공간 감각도 좀 상실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방에 있었다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전문가. 뭔가를 환경을 이렇게 고도로 치밀하게 설계한 것 같거든요. 컴퓨터도 굉장히 거의 한 20, 30년 전 모델인 것 같고 액자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정적으로는 현재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박탈해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놓여진 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보통의 백색방 그 고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보자가 받았다는 감사는 일명 하얀 방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CIA 고문 보고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했다고 믿겨지지 알카에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자행한 고문들이 기록된 CIA 보고서.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진 하얀 방 고문은 감각 이탈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신종 고문 수법이라고 합니다. 하얀 방에 8개월 동안 갇혀있던 한 수감자는 부모의 얼굴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백색 고문의 경우에는 정신적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임팩트가 큰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이제 일을 했다면 그건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의 고문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했을 것 같거든요. 감사 3일째는 자신의 사무실조차 찾아갈 수 없었다는 제보자.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청사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사람이 한가한 멍 해가지고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요. 그러니까 막 뜬금없는 소리를 이렇게 정말 앞뒤 없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창가를 소송소송 하고 이 상태로 제가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러니까.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제보자. 그를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해리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보자가 진단받은 해리장애는 어떤 질병일까? 쉽게 말해서 해리장애라는 거는 이제 극심한 어떤 상처를 입거나 또 어떤 굉장히 힘든 어떤 정서적인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증세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든가 평소보다가 조금 이상한 뭐 좀 나사가 풀어진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엉뚱한 데를 간다든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얀 방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일종의 고문의 한 종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걸 다 지어냈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심리검사에서 걸려요. 그리고 심리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몇 사람이 봤을 때도 진단이 비슷한 양상을 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어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치할 경우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에 제보자는 한동안 집중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잘 먹고 회전하니 오케이 하고 갔던 사람이 완전 사람이 거의 뭐 반정신이 돼가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것도 내리 3일 동안이나 그러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그것도 다른 어떤 뭐 대공 수사라든지 뭐 간첩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다쳐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